선수의 몸을 추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3D 바이오메카니스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기아 타이거즈의 홍원빈 선수가 저희 SATC에서 3차원 동작 분석 투구폼을 분석받기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드라이브 라인을 통해서 몸을 풀고 있고요. 충분히 몸을 푼 다음에 온몸에 센서를 붙여서 홍원빈 선수가 어떤 솔루션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주변에 있는 18대의 초고속 적외선 카메라가 오늘 홍원빈 선수의 투구폼을 모두 추적을 해서 분석을 할 겁니다. 예, 사실은 사람의 눈으로 이 100km 이상의 공을 던지는 선수의 투구폼을 분석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네, 저 발 아래 보이시는 화살표가 바로 지면 발력이에요. 저 화살표가 힘을 줄 때마다 저렇게 화살표가 커지게 되는 거죠. 공을 던지게 되면 뒷다리에서부터 앞다리로 이렇게 지면 발력이 이동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체중 이동이 얼마만큼 잘 되고 있는지를 분석을 해서 이 선수에게 좋은 솔루션을 제공해 주고 있는 거죠. 네, 기아 타이거즈 홍원빈 선수가 이제 온 몸에 센서를 붙이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원빈 선수 피지컬이 진짜 엄청나게 좋네요. 키도 큰데 아까 흉추 가동성 운동하는 걸 봤더니 흉추 가동성 유연성이 엄청났습니다. 이런 거 처음 해보지? 네. 처음 해보는데 우리가 몸에 40개의 마커를 붙일 거란 말이지? 네. 그러면은 어색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는데 약간 최대한 의식하지 말고 너가 할 수 있는 최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면 우리가 최상으로 분석을 해주도록 할게. 알겠지? 화이팅! 이게 센서를 아무데나 붙이는 게 아니라 몸의 관절을 저희가 이제 위치에 맞게 이제 붙인 다음에 부착을 해서 저 보이시는 카메라들로 분석을 하고 그 분석을 토대로 이제 이 선수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기 위해 기초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구 전문 연구원 조기웅 연구원이 이 홍원빈 선수 몸에 40여 개의 센서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18대 초고속 적외선 카메라가 이 모든 센서들을 다 추적을 해서 선수의 투구 메커니즘을 분석을 하는데요. 요즘 뭐 마커리스라고 하는 시스템이 좀 있기는 한데 그 부분들이 이 센서가 없다는 뜻이에요. 센서가 없이 분석을 하게 되면 에러들이 너무 많아서 정확한 분석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 SSTC는 이렇게 온몸에 일일이 센서를 다 붙여가면서 실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신발끈을 묶고 이 실험을 할 최종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피지컬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조금 구속이나 제구력 같은 게 정체되어 있다 보니까 좀 더 발전하고 싶은 마음에 왔습니다. SNS에서도 보고 친구들이 많이 다니고 있다고 해가지고 소개받고 왔습니다. 제가 어떤 것 때문에 구속이 더 늘지 않았는지도 궁금하고 어떻게 더 몸을 사용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머리의 움직임까지도 분석하기 위해서 머리에도 센서를 이렇게 붙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모든 그 센서 붙였고요. 이제 몸플러, 홍원빈 선수가 몸플러 가고 있습니다. 네트스로우를 통해서 몸을 푸는 모습인데요. 피지컬 진짜 좋아요. 유연성도 엄청 좋은 선수인데 어떠한 문제가 있길래 구속에 정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칼리브레이션이라고 해서 요 주변에 있는 18대의 초고속 카메라를 세팅하고 있는 조기웅 연구원의 모습입니다. 분석을 하고 있는 같은 시간 SSTC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선수들이 몸을 좀 풀고 있습니다. 네, SSTC 조성훈 수석 투수 코치가 공을 주면서 오늘 분석의 내용이라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기아 타이거즈 홍원빈 선수가 분석을 받게 되는데 이 친구가 피지컬도 좋고 유연성도 엄청나게 좋아요. 그래서 오늘 저도 분석을 받게 됐는데 저 친구에 대해서 기대가 많이 큽니다. 네, 2024년도 홍원빈 선수 정말 기대가 많고요. 또 잘 돼서 또 한국 야구에 또 발전을 또 올릴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SSTC는 이제 분석 장비를 통해서 이제 세세한 거 하나하나 다 볼 수 있고 또 일본에서도 많이 찾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이제 분석 받으러 오셔서 내 폼이 어떤지, 내 힘은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알아보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제 슬슬 피칭을 올리고 있는 홍원빈 선수의 모습입니다. 피지컬도 좋은데 유연성이 진짜 엄청나게 좋네요.
네, 홍원빈 선수의 신체가 어떻게, 예, 체형이 어떤지, 그리고 공을 던질 때 어떤 데를 많이 쓰는지 기본적인 정보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뒤에서도 한번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공이 가볍게 던지는데도 그냥 내려 꽂히네요. 신장이 너무 좋다 보니까. 네, 다시 한번 또 호흡을 가다듬고 던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제대로 던지려나 본데요. 위에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괜찮은데 팔이 좀 빨리 퍼져서 나오는 것 같아요. 팔이 퍼져서 나오게 되면 우리가 팔꿈치를 구부리는 이유가 몸을 빨리 돌리기 위해서인데, 그래서 얼리코킹을 통해서 몸 뒤에서 몸을 빨리 돌 준비를 하기 위해서 얼리코킹을 하고, 얼리코킹한 이후에 몸을 회전시키고 나서 레이트코킹까지 끌고 나간 다음에 팔을 펴야지 아주 효율적인 팔 스로잉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육안으로 봐서는 얼리코킹 이후에 레이트코킹 넘어가는 과정에서 팔이 일찍 펴져요. 즉 몸이 돌아가는 회전 속도가 떨어지게 되는 부분이 바로 저 부분인데, 아마 분석 결과를 바로 보면 아시겠지만 팔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됩니다. 지금 홍원 선수 던지는 모습을 봤을 때 디뎠을 때 이제 상하체 꼬임이 너무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고, 이제 얼리 코킹을 대었을 때 약간 뒤에서 장전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조금 몸에 이제 몸과 피지컬에 비해 조금 순간적인 힘 쓰는 포인트가 좀 느리다. 좀 빠르게 딱 끊었으면 좋겠는데 아직 좀 무딘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전력 투구를 하면서 이 3D 바이오 메카닉스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임규빈 수석 코치가 볼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진지하게 던지고 있고요. 네, 점점 공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홍원빈 선수를 3D 바이오 메카닉스로 보고 있습니다. 보셨던 초고속 적외선 카메라에서 나오는 수백 개의 광선들이 지금 홍원빈 선수의 몸을 추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렇게 실시간으로 적외선들이 나와서 선수의 몸에 붙은 센서들을 다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어떻게 잘 쓰고 있는지 못 쓰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분석이 정확해야 솔루션이 정확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는 이 정확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분석 자체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근데 진짜 한 스피드 봤을 때 한 43점 후반 나온 것보다 오히려 42대 그냥 부드럽게 힘 빼고 한 80%로 던지는 게 공 힘이나 끝이나 회전이나 이런 게 다 더 좋았거든. 그러니까 공의 질감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좀 힘을 릴렉스하게 가져갔다가 임팩트에서만 주는 게 훨씬 공회전이나 끝은 더 좋았던 것 같아. 더 힘이 들어가려고 하면 30, 40한 3점 후반 막 44, 5 이렇게 나오는데 공이 컷으로 휜단 말이야. 힘도 없고 심지어 그 부분을 조금 체크해 놓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자, 마지막에 이제 최종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이 강한 추진력을 만들어서 이 딛기 직전까지 강한 힘을 만들고 끌고 나가게 준다면은 이 디뎠을 때 제동력도 당연히 강해질 거고, 그러고 나서 이 몸통 골반 조금 더 내가 봤을 때는 유연성 있게 꼬아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닫아놓는 타이밍을, 힘 있는 하체 힘을 좋은 타이밍에만 랜딩이 꽂아준다 그러면은 회전 효율성도 당연히 올라갈 거라고. 그러면은 이 강한 힘을 좋은 타이밍에 골반의 회전 효율성만 올려준다 그러면은 사실 몸 세팅은 끝났다고 모방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몸 상태를 갖고 있고, 그러고 나서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이제 회전이 들어갈 때 이 팔꿈치 각도, 레이트 코킹이 들어갈 때 지금 107도 정도밖에 안 구부러졌지만 이게 한 120도 정도 더 구부러줌으로써 회전의 속도를 올려주고 더 힘 있는 탄력 있는 공을 던지면 사실 엄청나게 좋은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나는 솔루션을 주고 싶어. 그렇게 하면 너무 복잡하지도 않을 거고 어떻게 힘있게 던져야 되는지 어떤 타이밍에 던져야 되는지도 네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좋은 타이밍을 네가 계속 기억하면서 써준다고 하면은 나는 좋은 공을 던질 수 있지 않을까. 지금보다도 훨씬 더 좋은 가능성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원빈이 오늘 공 던진 거 이 분석표 나왔고요. 오늘 이 분석표가 이제 어떤 거를 좀 의미하고 있는지를 이제 하나씩 말씀해 드릴 텐데 원빈이가 만약에 뭐 궁금한 거나 뭐 이런 거 질문 같은 거 있으면은 이해 안 가는 거 있으면 편하게 얘기해 주면 돼. 일단 우리가 공 던질 때 제일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이 추진력이라는 건데 네. 지금 오늘 우리 혹시 분석 처음 해보나? 네. 아 그래? 그럼 이 추진력이라는 건데 이 추진력은 뭐냐면은 우리의 지면을 밀고 나가는 이 힘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게 이제 원빈이 본인의 몸무게 몇 퍼센트를 눌러주느냐 이런 거야. 지면의 힘을.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 보이지? 이게 이제 힘이 점점점 강해지고 있다. 이 화살 표시가 오늘 그래프가 올라가면 이 화살 표시는 당연히 커지겠지? 이건 힘이 강해지면 화살 표시 더 크게 올라간단 말이야. 여기를 쭉 눌러놓고선 여기가 이제 원빈이가 제일 강하게 네. 눌러주는 힘을 모은 그 추진력의 힘인데 이게 지금 이 힘이 지금 원빈이 몸무게로 지금 57%. 근데 성인들 기준으로 프로 선수들 기준으로 거의 몸무게의 70%는 지면의 힘을 누른단 말이지. 그럼 이 지면의 힘을 왜 강하게 눌러주는 게 좋을까? 힘을 더 모으려고. 힘을 그렇지. 힘을 더 모으는 것도 있지만 이 추진력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내가 앞으로 밀고 나가는 힘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럼 내가 밀고 나가는 힘이 만약에 50%로 해서 이렇게 밀고 나가. 그럼 70%면은 당연히 더 빠르게 밀고 나가겠지. 이 추진력이 좋아야 내가 스타트를 더 빠르게 밀고 들어갈 수 있고 제동력도 마찬가지로 본인들의 몸무게 값으로 측정이 되는 건데 쭉 강하게 밀고 나가서 한 번에 빡 브레이크를 잡으면은 이거 어떻게 돼? 훨씬 더 힘이 강력하겠지. 그래서 본인들 몸무게보다 훨씬 더 큰 힘들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원빈이도 지금 한 97% 정도 너의 몸무게에. 근데 대부분의 선수들이 100%가 다 넘어 내 몸무게보다. 내가 내 몸무게 70%로 쭉 밀고 들어가지만 한 번에 빵 디뎠을 때 그 강력한 제동력으로 내가 회전턴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동력이 훨씬 더 강하게 나와준단 말이지. 이 사이에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되는 이 중심 이동이라는 걸 우리가 하잖니? 그지? 여기가 이 모습이 이 앞발이 여기야. 이렇게 와서 떨어지기까지에 대한 이 시간차 봤을 때 이 간격이 여기가 지금 너가 디뎠을 때를 기준으로 지금 여기 기준이 어디냐? 최대 추진력이 어디쯤에 와 있냐? 이거란 말이야. 디뎠을 때를 100으로 맞췄을 때 그럼 지금 한 84% 정도고 네가 디뎠을 때를 100으로 봤을 때 84% 정도에서부터 이 앞 뒤에 있는 추진력의 힘이 빠지면서 앞으로 이제 넘겨주고 있는 거란 말이지. 중심이동을 앞에까지 쫙 끌고 나갔다가 한 번에 빵 디뎌가지고 탁 때리는 애들은 다 90%가 넘어. 그렇다라는 거는 거의 딛기 직전까지 이 추진력의 힘을 계속 밀고 들어간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게 쭉씩 떨어지잖아, 그지? 이게 떨어지지 않고 계속 쭉 올라간다라는 거. 오른쪽에 힘을 가지고 쫙 가지고 나간다라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만큼 나갔어도 여기에 힘이 계속 잡혀 있으니까 떨어질 때는 한 번에 넘길 때 뭐야, 이 많은 힘을 그냥 그대로 넘길 수 있겠지. 그렇게 해야만이 이 제동력이 엄청 폭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이 제동력이 강해져야만이 뭐야, 더 큰 회전력으로 또 전환을 시킬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하체가 우리가 계속 하체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 힘의 임팩트를 위로 끌어올려줄 수 있는 녀석들이 하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체의 움직임, 이 힘의 중심이동의 힘만 잘 전달만 돼도 상체의 부담감은 완전히 떨굴 수 있다. 그렇다라고 보면은 지금 원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진력을 더 강하게 지면을 눌러주면서 쫙 스타트를 걸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고 그래야지만 이걸 좀 더 길게 끌고 나가면서 제동력까지도 같이 업그레이드 시킬 수가 있다. 오케이? 제가 항상 상체에 나가는 게 문제점이었거든요.
앞으로? 네, 앞으로 나가는 게 문제점이지. 제가 일부러 그거를 죽이려고 훈련을 많이 했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앞으로 쏠리진 않아. 앞으로 쏠리진 않고 랜딩이 됐었을 때 우리 머리 위치도 볼 수 있거든. 이 랜딩이 됐었을 때를 이렇게 몸 기준으로 5대5로 나눴을 때 머리가 어디에 있냐, 머리 위치가. 근데 거의 45는 거의 살짝 가운데보다 뒤쪽에 살짝 있다라는 건데 지금 원빈이는 그것보다 더 뒤에 있는 모습이야. 39, 40 정도인데 이렇게 딱 떨어졌을 때를 보면은 여기가 100으로 봤을 때 여기가 한 보폭에 여기가 6, 4라는 거거든. 그래서 머리 위치가 앞으로 이렇게 쏠려 나가 있진 않아. 그래서 너가 많이 잡으려고 그거를 의식해서 이제 고쳐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긴 해. 근데 중요한 건 이 뒤에 중심을 잘 랜딩이 됐을 때도 뒷다리에 체중도 남아 있고 원래 같았었으면 이렇게 떨어진 애들이 대부분이거든. 그러면 앞으로 다 날아가 버린 거잖아. 근데 지금 중심이 뒤에 어느 정도는 좀 받쳐져 있단 말이지. 근데 여기에서 회전이 들어갈 때가 네, 좀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던지고 나서 그 임팩트 감이 이제 조금 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 이렇게 앞다리가 이 앞발의 지면발력 센서에 딱 들어오면 이게 골반이 바라보는 축이고 이게 몸통이 바라보는 축이란 말이지. 여기를 이렇게 봤을 때 내 골반과 몸통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는 거야. 그럼 이거는 홈을 기준으로 0도고 3루 기준으로 90도야. 3루 기준 0도 90도란 말이야. 그럼 골반이 약간 홈 쪽으로 보고 있고 몸통이 약간 3루보다 좀 더 안쪽으로 바라보고 있잖아. 그래서 그냥 내 개인적으로 아까 전에 이 바이콘을 이렇게 쭉 계속 보면서 느낀 건데 나는 너가 좀 굉장히 좋은 유연성을 갖고 있는 거 편이라고 생각을 해. 그거에 비해 약간 뭐 쪼아준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래서 이거보다 더 뭔가 꼬임을 확실하게 좀 텐션감을 주면서 떨어지고 나서 그 꼬임이 쫙 꼬았을 때 떨어지고 나서 빵 풀려야 되는데 이게 약간 들 꼬인 상태에서 그냥 훅 나가는 듯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 보였어. 그래서 그걸 좀 얘기해 주고 싶었고 이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수치로 너 몸을 더 꼬임을 만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 아, 왜냐면 허리 RM이 굉장히 좋게 나왔거든. 이 움직임이. 이 움직임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는 이거보다 더 많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야. 우리가 힘을 쓸 때 킥하고 나서 킥하고 쭉 나올 때 우리 이게 뭐 하는 거야? 힘을 쓰는 거라고 생각해? 아니면 힘을 모으는 거라고 생각해? 저는 그냥 버틴다라고 생각해. 아, 버틴. 약간 잡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그럼 잡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쓰는 것보다 약간 좀 모은다라는 느낌이 좀 더 많이 들잖아. 근데 이거를 힘을 주면서 모으면은 사실 몸이 경직되거든. 그래서 힘을 빼고 부드럽게 그냥 딱 내 몸이 앞으로 추진을 나가면서 힘을 모으는 느낌을 그냥 쭉 모아주는 게 좋단 말이지. 그러면은 모았다가 써야 되는 타이밍이 이 앞다리가 쭉 모았다가 앞다리가 딱 착지가 되잖아. 이 착지가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힘이 빡 써줘야 되는 건데 그 앞다리가 착지가 됐을 때 힘을 썼을 때 내 골반의 회전의 속도가 얼마만큼 빨라졌는지 그거를 보는 거야. 근데 지금 좋은 선수들은 거의 한 10대 아니면은 뭐 한 8, 9 이 정도 나와주는데 0.6이라는 수치가 우리가 공을 던질 때 앞다리가 디뎌지고 나서 골반의 회전 속도가 팍 올라가줘야 되잖아. 이건 지금 골반의 속도를 보는 거거든. 킥하고 나서 쭉 스트라이드 나갈 때 나는 아까 전에 일단 이건 다른 얘기긴 하지만 여기에서 힌지가 더 잡혀 있어야 돼. 오른쪽이. 아. 지금 아예 정면을 보고 있지? 네. 이건 그냥 밀고 나간다라는 느낌으로 나는 받았어. 그래서 이거 좀 잡았으면 좋겠고 자 다시 와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건 뭐야 이제 골반이 돌고 있다라는 거야 이제 이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네. 돌고 있지? 그랬을 때 최고의 속도가 나타났을 때가 거의 정점이라는 거야. 랜딩이 되고 나서 속도가 치고 올라가줘야 되는데 지금 거의 정점에 찍었지 떨어지고 나서 그러면 이때 속도가 우리는 더 빵 쳐줘야 되는데 이 속도가 떨어진다고. 그러고 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쓰려고 하는데 절대 한번 쓴 힘보다 두 번째 쓰는 힘이 크지 않아. 그래서 요거를 없애고 그냥 이게 계속 치고 올라가주는 그 훈련을 좀 해줘야 돼. 그래서 그냥 우리
쉽게 생각해보면은 떨어지고 나서 이게 힙힌지 딱 잡고 떨어지고 나서 골반이 회전이 빵 들어가면서 뭔가 팍팍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는데 나오면서 떨어졌다. 그냥 다 돌면서 떨어졌다. 그러고 나서 상체로 빵 때리려고 하니까 뭔가 힘을 더 쓰면 쓸수록 상체 팔에 힘이 더 들어가니까 공이 컷으로 확확확 휘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힘을 빼니까 디뎌지고 조금이나마 그 부드러운 움직임이 나타나주니까 공이 확 더 차고 오는데 그래서 이 회전 타이밍이 어긋나기 시작하면서부터 공이 자꾸 핀포인트가 안 잡히는 게 아닌가라고 나는 굉장히 큰 재구에도 영향성이 있어. 연관성이 있거든. 그래서 자세적인 거는 사실 여기에서 힌지를 더 잡거나 추진력의 힘을 더 키우거나 이런 거는 뭐 폼을 바꾼다기보다는 내가 쓸 수 있는 힘을 더 키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이런 회전 타이밍 같은 거를 보는 거는 내가 이 만든 힘을 얼마만큼 정확하고 좋은 타이밍에 던질 수 있는지를 보는 거란 말이야. 바꾼다라고 보다는 진짜 업그레이드를 시켜준다라는 느낌을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자, 마지막에 이제 최종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이 강한 추진력을 만들어서 이 딛기 직전까지 강한 힘을 만들고 끌고 나가서 끌고 나가게 준다면은 이 디뎠을 때 제동력도 당연히 강해질 거고 그러고 나서 이 몸통 골반 조금 더 내가 봤을 때는 유연성 있게 꼽아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닫아놓는 타이밍을 힘 있는 하체 힘을 좋은 타이밍에만 랜딩이 꽂아준다 그러면 회전 효율성도 당연히 올라갈 거라고. 그러면은 이 강한 힘을 좋은 타이밍에 골반의 회전 효율성만 올려준다 그러면은 사실 몸 세팅은 끝났다고 모방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몸 상태를 갖고 있고 그러고 나서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이제 회전이 들어갈 때 이 팔꿈치 각도, 레이트 코킹이 들어갈 때 지금 107도 정도밖에 안 구부러졌지만 이게 한 120도 정도 더 구부러줌으로써 회전의 속도를 올려주고 더 힘 있는 탄력 있는 공을 던지면 사실 엄청나게 좋은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나는 솔루션을 주고 싶어. 그렇게 하면 너무 복잡하지도 않을 거고 어떻게 힘 있게 던져야 되는지 어떤 타이밍에 던져야 되는지도 네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좋은 타이밍을 네가 계속 기억하면서 써준다고 하면은 나는 좋은 공을 던질 수 있지 않을까. 지금보다도 훨씬 더 좋은 가능성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